여인 한 사람을 얻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니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석유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희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위선 극복하기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렬하고 또뼈 아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또한 재판관이 되시는 그 삼중직을 예수님은 다 혼자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지자, 즉 예언자의 역할은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자들에게 한없이 사람 좋은 할아버지 역할,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그의 은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아마도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나운 예언자, 바른 말하고 고발하고 또 폭로하는 그런류의 예언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판결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에게 위여, 부여받은 권한과 또 능력에 속한 거죠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게 있고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인된 인생을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다시 리콜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복마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또 교회 사역자에게 당혹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저녁 9시 예배를 열고, 교회 주변을, 그 9시 예배가 이렇게 부흥하는 당시에 오늘이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열어도 부흥하죠 근데 정말 구도자들이 왔는지, 아니면 기존 신자들이 적절하게 맞는 시간대에, 왜냐면 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뭐, 이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있을 때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았는데 한 마음께 와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었던 뭐 심지어 양육을 다 받았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번, 처음부터 쫙한 번, 새로 한번 받겠다. 그 네. 근데, 어, 어느 교회 같은 교회도 역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영정 목사님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담배 공초가 많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담배 피는 걸 기뻐한 거죠. 그게 아니고, 초신자들이 왔다. 진짜 초신자들이 왔다는 것을 보면서 어,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3 년이 지나도 계속 담폭 공초가 있는데 또 기뻐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이제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어, 누구나 어, 죄인 된 이들이 그들이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니고데모도 또 그리고 어, 세리 마태도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또 일곱 개 시즌 들렸던 이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또 철모르는 어린아이도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나라의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문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것 예, 네, 그것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값사는 예로 박앤 세일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기준을 맘대로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통한 것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서, 혹은 더 좁게 만들어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무의미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휼과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하시는 일 자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전염병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 얼마든지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를 왜곡해서 가짜를 만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이죠. 예, 이것이 영적 위선의 문제입니다. 영적 위선과 아직 미숙을 미숙함은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미숙한 것. 그것과 위선은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위선은 왜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이 가짜도 어느 정도 통용되고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쇠를 복수, 복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위선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일곱 번의 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하 영적인 미숙함을 주님께서는 정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다 미숙한데 모두 다 정죄함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요, 미숙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서쪽 하늘 바라보고 비가 올 것은 너희들이 구별할 줄 알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내가 믿음을 잃었느냐라고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숙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하려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순간순간 의지가 약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 이것은 영적인 미숙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 권면하시고 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기준을 율법주의로 바꾸고 정죄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길을 막아 버리는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경계하고 극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가면과 의상을 입고 또 그러한 언어 또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여기 구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연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듯이 하면서 내가 거기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나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 이상적인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는 일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 도달해 갈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리와 자기 안에 체질화된 이제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담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흉내내는 거겠죠. 노래를 하는 사람도 또 연기를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다, 위선을 한다는 것이 흉내내고 따라하기, 닮아가기를 정죄하는 말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미숙한 것이 위선은 아니다. 그리고 닮으려고 하는 것이 또 위선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나는 부족해라고 소리치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격려하셨습니다. 닮으려고 하는 것 격려하시고 또 그러려고 하는 것 칭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닮기를 포기해 버리고 나는 안 되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 거예요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예 불신앙이고 절망이고 자포자기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도적인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쇼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과 그리고 현실을 점점 점점 더 벌려 놓는 거예요. 벌려 놓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연기를 해도 그 사람의 실제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는 전혀 다른 데 있고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위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르게 되고 점점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대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불행히도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전통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빠진 것은 아니죠. 이를 옷 입고 닮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분리시켜 버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서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일치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마음 속에서 그 사모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점점,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냥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학원 강사가 유창한 말로 얘기하지만 자기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엘군 K 양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런 거죠. 깜짝 놀랐다. 그 배우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나 간증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해야 돼. 저는 유명인들의 간증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긋나 있다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과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만들 거예요, 절망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센세이션을한 간증과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을 펼쳐 보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다이 뭐 다이나믹한 아니면 어쩐 뭐 센세이셔널한 그런 극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이끄심과 또 용납하심과 회개케 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용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것,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적인 형식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그리고 점점, 점점 멀어지는 평행선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얘기하는데, 예, 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사실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 어, 옛날에 시한부 정말로는 얘기했던 담이 선교회 있죠. 다가오는 미래 에, 그때 1980몇 년이었죠. 그때가 세상에 정말이 온다 하고 얘기했던 뭐 계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네, 그런 세대적 종말론 언제 저, 세계사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은 계속 계산을 해왔었죠. 에, 한국에서는 그 담임선교회가 상당히 이제 파장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분들이 많이 거기에 에, 미혹되기도 하고 실제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뭐 대학 교수라든지 뛰어난 분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그 배후에는 굉장한 세속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욕 욕망들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종교적인 위선의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을 그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애려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선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참된 진리와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이 가짜를 만들어 내고 가짜 칼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고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지자 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부를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예,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 중에 대부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 유산의 핵심적인 특징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다시 복음과 복음이 이제 대세가 되니까 복음과 결합해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되살리고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이중적 정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중적 전죄를 만드는 제가 이것을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율법을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도 율법을 만들어서 그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은혜와 믿음을 더 사모하고 더잘 지키고 더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내 삶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정죄의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을 복잡하고 그리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정죄하셨습니다. 정죄가 없다 그랬는데 정죄하셨다. 그렇죠. 예, 영적인 위선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도자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주제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예, 천국을 향해 가느냐, 또 천국 시민의 성품을 배우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가? 카메라 고발과, 그 다음에 무슨 르보 탐사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면서 그 주제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위선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그런 척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위선이 아니고요. 그건 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건 격차이죠. 격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늘 죄송하고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고 그러나 사모하고 사모하는 거죠.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런 배우에는 날카로운 정죄와 그리고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화있을 진저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핵심에는 궁극적으로는 성전들이 아니라 성전의 금을 향해서 맹세하게 하는 세속주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할 때에 예,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주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 사업의 성공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은 없죠. 이번에 있는 건건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뿐이죠.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동반자,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의 성공과 또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해 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세속주의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돈이 오고 가고 물질로 결국은 결론이 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분명히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공하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오는 물질적인 대가가 싹 지워진다고 했을 때에게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도 나는 기도할 것인가 이그 물질적인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싹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 시험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벤트, 사역, 행사 이런 걸 합니다. 저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 우리가 세속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는가, 거기에서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는가, 아니면은 무슨 명예나 그것 때문에 누가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좀 바보라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 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가 아니라 없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필요한 일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 대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정성이 있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말이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비교적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지만 여러분 만족하지 않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 굉장히 부자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메가처치여서 그냥 뭐 어, 외국에서 뭐 몇십 명 비행기로 초대하고 그래도 뭐 표도 안 나는 우리가 그런 교회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결단을 해야지 할수 있는 일. 네. 서부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 제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언제 또 다시 이분들을 한번 초대할 수 있겠는가? 네. 저희 교회 한번. 어, 오고 싶다. 뭐, 독일에 오고 싶다. 뭐, 같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성교사님들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또 코로나 이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김철수 성교사님의 간증도 들으면서 저도 새벽에 엄청 많이 울었는데, 어 하나님 앞에 또 성교사님들을 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이해관계가 있나요? 제가 천번을 돌아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세우고 그것뿐이죠. 강사로 오신 분들도 거기에 같이 또 감동하고 동의하고 또 섬기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섬기고 또뭐 가지고 있는 거다토해내려고 예. 애쓰시는 모습들을 서로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 물질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물질주의는 거기에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 중간 브로커가 있는가? 저희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배후에 탐욕스러운 세속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을 무너뜨리니까, 그들의 의의를 무너뜨리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짝퉁은요, 정품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을 가장합니다.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 나는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거든요. 뭐너들도다 죄인이잖아라고 얘기하는 비아냥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다가 뭔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슬퍼진 그런 낙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비아냥 같은 거죠 비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의 길을 그들이 거슬리고 어,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들의 후예입니다. 예, 피를 흘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불신앙의 세력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 예, 그것도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는 데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싸우죠. 예, 영적인 싸움은 싸움이죠. 빛은 어둠과 싸우고 있죠. 어둠과 짝하고 타협해 가지고 섞어 놓는 것 아니죠. 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영적인 위선의 세력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는 거죠. 좋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것이 오므리 왕가의 아합 일가의 문제죠. 선한 의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행했던 예, 범죄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를 통해서 일벌백계 고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는 청사에 기록되죠. 그래서 모든 회계의 기도마다 우리가 예배마다 회계의 찬양을 부를 때 10편, 51편 우리 아예 아내를 아 범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었던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저널리즘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터넷이든 아니면 활자화된 것이든 많은 저널리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비웃고 그 안에서 모순만 찾아내고 드러내면서 그들의 관심은 사실은 세속주의에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유물론적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은 유물론적입니다 천국 믿지 않고 예수, 크리스도 영적인 구원 믿지 않고 영적인 변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순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비웃고 우리의 변화를 비웃고 영적인 사모함과 천국의 순수함을 비웃습니다 모든 것은 조직적인 이해관계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널리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점만 파내고 표현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예. 이 얘기를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가짜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두행전과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가짜 교리와 그들은 끝없이 싸워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리를 위한 교리를 만들고 종교를 위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죠. 생명을 그 자리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방향,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었습니다. 여와 증인, 위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참된 구원의 길을 왜곡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구도자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예. 미숙한 것이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그것이 영적인 유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진리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진리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먹어야 되는 말씀이지. 예, 들어서 안 좋기는 하지만 들어두면은 예, 좋은 것. 예,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른 말은요,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게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이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얘기든지 할수 있는 게 저널리즘이잖아요. 예? 논리만 어느 정도 갖추면 무슨 얘기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사리, 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로 예수님을 공박하려는 거잖아요. 생명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예 이미 세속적인데 가있으면서 논리로 뭔가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널리즘의 형태를 가졌어요. 제가 저널리즘 자체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저널리즘의 옷을 입고 어, 진리를 가장하는 것, 자기의 마음은 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끝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위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예,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그들이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의 뱀과 같습니다. 인간의 길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옷을 입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물론 인간의 사조가 무조건 다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편승하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 역할과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는, 성의 구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명령도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옷입고, 혹은 이 시대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옷을 입고 바로. 영적인 위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회색 인간, 비판적인 종교인 사실 마음에서는 채속주의자일 뿐인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죽으면 끝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가치와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듯이 표방하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짜 교리를 위한 교리, 가짜 이론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힘이고 파워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해서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논리에 빠져드는 것은요. 그럴듯해 볼지라도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신앙서적 신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신앙서적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읽어요? 목사님은 왜 참고 도서로 얘기해요? 정말 참고 도서입니다. 참고 도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맥도날드 할인권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치즈버거 하나 살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앙인들을 보고 참고. 그래서, 예, 될수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 보는 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지 밀레 얘기도 하고, 존 버니언 얘기도 하고, 서서평성교사 얘기도 하고, 언더우드 얘기도 하고, 이게 다 지나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내는 책들을 따라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딴 길로 갈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표현했던 누구 감독이에요? 예. 김우현 감독인가요? 그 책을 썼죠. 예.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다시... 다시 들어갔죠. 예. 그건 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뭐더 내려놓음이 있었지만 예. 그런 표제어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흐르고 절이 흐르고 일이 가기도 하고 절이 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따라 영적 생활하는 을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영성 서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논리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논리는 마귀와 적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논리는 저널리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저널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여기서 논리를 펼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설득당하면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길 찾는 법에 대해서 테드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논리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부족한지, 내가 왜 미숙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당화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이여겨 주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짜 논리를 만드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 저, 회철한 무덤에게 화 있을진 저, 자기의 연약함을 마치 천국의 자격으로 둔갑하는 자는 화 있을진 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가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들의 작은 헌신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을 품고 있는 이에게 화 있을진 저, 마지막은 저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은 이미 받았고 우리의 의인은 아무데서도 보상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을 수가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 예수 믿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논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는 얘기로 결국은 귀결될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3장 얘기는 이번에 여기까지만 하죠. 이 얘기를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는 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논리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신앙서적적인 영성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이는 잘못하면 자기만족에 하고 머리가 다시 커지면서 손과 발은 묶어두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중심 대신에 사고를 발달시키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마음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 펌프가 있어야 되고 품으면 피가 푹푹푹푹 솟아나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허상이고 허구입니다 논리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진짜 열매를 생산해내야 되고, 정말 복음 DNA를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시키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선은 당연히 설 자리가 없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